오늘 처음 해본 파워포인트 기능 하나 알고 계실 텐데, 저는 워낙 그 파워포인트하고 친하진 않습니다. 그 강의할 때 원고료 받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만드는 수준 정도네요. 여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누군가가 글꼴을, 제 컴퓨터에는 없는 글꼴을 쓰는 경우. 그래서 그것을 볼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나? 뭐,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으셨나요?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그 글씨체가 없어서 뭐 오류 뭐 이걸 무시하고 할까요? 뭐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그거 일일이 다그 여러 슬라이드에서 그 글꼴을 썼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고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여기 지금 요 글씨체가 휴먼 매직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우연히 보니까 글자 바꾸기에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글꼴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글꼴을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 지금 이 안에 현재 글꼴은 휴먼 매직체인데 요거를 좀어내 컴퓨터에 있는 거뭐 견고디구로 해볼까요? 여기 견고디구로 이렇게 바꾼다. 그러면 이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글꼴이 좀 너무 좀 그럼 어렵지 않은 걸 궁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네,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글꼴을 바꾸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예. 여기 이제 한꺼번에 그 글꼴들을 다 바꿔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컴퓨터에 없는 글꼴을 로 인해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, 그것을 이렇게 홈 화면입니다. 홈 화면에 맨 오른쪽에 메뉴가 도구가 여기 여러 가지 도구가 여러 가지 있죠. 그중에 홈입니다. 홈에서 맨 오른쪽에 바꾸기. 그래서 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글꼴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